짜증나.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이 차례는 이거예요. 읽어드릴게요. 견욱진력. 한인나라에서 베리자는 진력과 소리 보는 경비 경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. 둘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머지 한 시도 떨어지지 못할 정도였어요. 베리자다. 시리천이 만드는 것. 이것이 안 옷걱상이 쟤는 화가 났어요. 제 일이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놀기만 하더니 진경은 수족이 매일 혼자 배를 짜고 경동 족족이 매일 혼자 소리 모아라. 경옥과 진경은 서로 보고 싶어 늘 울며 일했어요. 옥황상 쟤는 결국 진력을 울며 지내는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1번 한 바퀴 음력 7월 7일은 서로 만나도 좋다고 허락했답니다. 드디어 음력 7월 7일이 결국 진력이 둘이 맡고 있는 은빛강으로 달려났어요. 아, 강이 너무 맑고 너무 깊어서 갈 수 없어. 겨우과 진녀는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자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었어요. 봐봐요, 홍수. 이래다가 모두 물이 떠나갈 거야. 동물들은 모두 모여 겨울 진녀를 만나게 할 방법을 이루었어요. 이듬해 음력 7월 7일 까마귀와 깍지를 때리지어 하늘의 달을 만들었어요. 덕분에 겨울 진녀를 만날 수 있었지요. 동물들은 더 홍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. 다만 까마귀가 깍지는 음력 7월 7일이 지나면 결국 진력의 반인 자리 때문에 머리를 훌람 벗겨진답니다. 은빛강은 은하수 진영은 검은 자리를 경 독 수자리를 뜻해요. 까마귀가 깍지는 머리가 벗겨진 것은 그 사이에 떨어지기 때문이죠. 우리 조상은 이런 작은 일로도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꾼이 있었답니다. 또 읽어줄게. 단단아이가 두꺼비. 하루는 단단아이가 밥을 뿌는데 으뚱뚱뚱 두꺼비가 팔짝팔짝 뛰어오는 거예요. 너도 배가 고프냐? 고프니? 밥 좀 줄까? 단단아이는 밥을 조금 떼어 우뚱부뚱 두꺼비에게 나눠주었어요. 우뚱부뚱 두꺼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어요. 너는 누군가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. 우뚱부뚱 두꺼비가 올 때마다 갓난아이는 자기 밥을 조금 떼어주었어요. 한편 이 마을에 1년 한 번씩 동굴에 사는 괴물의 참여를 받게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. 올해는 갓난아이 찾지. 아마 제사에 지나야 하루 전 갓난아이는 울퉁불퉁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말했어요. 많이 먹으러 오늘의 마지막 밥이란다. 날이 밝자
담다리는 괴물이 있는 커다란 동굴을 들어왔어요.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 큰 지네가 꿈틀거리며 나타났어요. 갓난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. 지네가 갓난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쭉 벌렸어요. 그때였어요. 아침이 되어 갓난아이는 눈을 떴어요. 옆에 죽은 지네가 두꺼비가 누워있는 거예요. 두꺼비야, 흐그. 갓난아이는 두꺼비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. 어쩜 두꺼비는 은혜를 갖다니, 그만? 마을 사람들 욕조로 두꺼비는 양바지 걸레 잘 묻어주었답니다. 언니는 이만 그만 읽어드릴게요. 오늘은 전래 동화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!